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꾸자꾸 들을수록 사심이 생기는 에듀윌 사심한국사 최한나입니다. 자, 오늘은 7탄원 일제강점기와 민족의 독립운동 중에서도 바로 민족 유일당 운동과 다양한 사회적인 민족운동, 흔히 뭐 사회운동이라고 하는 다양한 활동들 배울 건데요. 자, 이 부분에서는 바로 신간의 창립 배경이 될 수 있는 민족 유일당 운동이 왜 나타나게 되었는지, 신간에는 무슨 활동을 했는지, 신간에 아주 자주 출퇴되는 부분이고요. 이쪽 아니면 뒤에 있는 여러 가지 사회운동, 암태도 소작쟁이, 원산 총파업, 뭐 형평운동 자주 나오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니까 좀 집중해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부분도 워낙 중요한 부분이니까 좀 필기를 간단하게 해보도록 하죠. 자, 보시면 일단은 이렇게 민족 유일당 운동이 나타나게 된 것은 1920년대가 되니까 많은 문학가들, 특히 이광수, 최린, 최남선, 정말 똑똑한 인물들이 많이 좀 변절을 하게 돼요. 슬슬 친일의 그런 방향으로 돌리게 됩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요, 자치론이라는 것이 이제 막 확산이 됩니다. 자치론. 자치라는 것이 나쁜 건 아니지만 이 자치론이라는 건 무엇이냐면 이거예요. 즉각적인 독립은 힘드니까 차라리 일본하고 어느 정도는 타협을 하면서 일본에게서 자치, 우리가 좀 스스로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뭔가 좀 그런 자치권을 좀 먼저 획득하자. 근데 이건 사실 비겁한 변명이죠. 그러니까 일단은 조금씩 일본에게 타협하자라는 그런 친일의 길로 넘어가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자치론이 확산이 되면서 이 기존의 민족주의 계열이 나눠지게 되는 거예요. 민족주의 계열이 타협적인 민족주의. 자, 그리고 비타협적 민족주의, 민족주의로 나눠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타협적인 민족주의 계열은 방금 얘기했던 이런 이광수와 뭐 최린 이런 인물이죠. 사실 이광수라는 인물은 좀 안타까운 게 우리 1919년에 이팔 독립운동, 이팔 독립선언 도쿄에서 그런 이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막 열심히 독립을 하던 인물이었는데 아무래도 이광수가 이제 박은희 선생님이 죽은 이후로 막 나가지 않았나. 물론 안창호 선생님도 그렇고 안창호 선생님이 죽은 이후로는 정말 막 나가지 않았나 싶은데요. 자, 사실 아무튼 이광수와 최린 같은 이런 인물들이 슬슬 타협적으로 가게 됩니다. 이런 타협적인 민족주의. 그러면서 사실 이광수는 좀 어려운 부분이지만 뭐 민족적 경륜 이래가지고 자치론이 필요한 이유, 우리나라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일본하고 타협할 수 없는 자기의 그런 정신승리 이런 부분을 막 어필하기 시작해요. 자, 이런 타협적 민족주의가 나타나고 슬슬 약간 친일적인 방향으로 가니까 끝까지 비타협적 민족주의, 뭐 이상재 선생 같은 끝까지 이상재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비타협적 민족주의로 갑니다. 뭐 이런 인물도 많이 남아 있었죠. 자, 그러면 이 비타협적 민족주의 계열과 손을 잡은 사회주의 세력들이 이제 이제 비타협적 민족주의랑은 좀 손을 잡을 수 있겠다. 그래서 사회주의 세력과 손을 잡는 분위기가 나타납니다. 그것이 이제 60만세 운동 때 약간 60만세 운동에 크게 성공을 못했잖아요. 우리가 정말 제대로 손을 잡았다면 더 크게 성공할 수 있을 텐데.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민족주의 계열과 사회주의 계열이 그때 좀 서로 이렇게 좀 만나게 되면서 어느 정도는 우리가 타협점이 있을 수 있겠다. 막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자, 그러면서 이렇게 이 비타협점 민족주의랑 사회주의 계열 요 두 세력이 만나서 무엇을 형성하냐면 조선민흥회를 만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조선민흥회는 신간회가 창설되기 전에 일단 임시로 한번 만든 단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조선민흥회를 26년에 창립을 하게 돼요. 자, 그리고 나서는 조선민흥회를 만든 뒤 그리고 나서는 정우회 선언을 하게 됩니다. 자, 이어서 정우회 선언. 이 정우의 선언은 사회주의 쪽에서 선언을 한 것인데 어떤 식으로 우리가 비타협적 민족주의랑 갈 것이냐, 뭔가 사회주의 운동의 그런 노선, 새로운 방향을 발표하게 돼요. 그래서 정우의 선언은 사회주의 운동의 뭔가 새로운 노선을 채택을 했다, 노선을 발표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것이 바로 이거예요.
비타협적 민족주의랑은 적극 단결하겠다. 우리 원래 사회주의는 민족주의랑은 손잡지 않았어요. 완전히 이념으로 분리되어 있었는데 독립을 위해서는 비타협적 민족주의랑은 손을 잡겠다. 이런 정우의 선언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나타난 게 바로 신간회라는 거죠. 자, 그래서 정우의 선언을 했기 때문에 신간회를 결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27년에 신간회를 결성하게 된다. 자, 신간회는 합법적인 단체로 그때 당시 20년대 이런 연합단체 중에 가장 최대였어요. 초창기에는 일본도 그렇게 막 터치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신간회를 결성하고 뭐 신간회 강령 같은 게 이게 사료로 나올 수 있거든요. 신간회가 주장하는 건 뭐냐면 기회주의를 우리는 배격한다. 기회주의라는 게 뭐예요? 이광수 같은 인물이 기회주의자예요. 이쪽에 붙었다가 저쪽에 붙었다가 박쥐처럼 친일한다. 이러면 기회주의자라고 그랬거든요. 기회주의를 배격하고 우리는 민족 단결을 위해서 이념이 다르더라도 이런 뭔가 조국의 독립이라는 이런 민족의 단결을 위해서 뭉친다. 이러면서 민족 단결을 주장을 했고 자 그리고 신간회는 워낙 활동을 했던 게 많아요. 신간회 이런 활동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보면 신간회 활동 자, 신간의 활동 중에서 일단 첫 번째는 이때 약간 조선 형평사를 만들고 백정들이 여전히 차별이 있었어요. 백정이라는 거는 이제 사실 고려 때는 아시다시피 농민이었고 조선시대에는 고기 써는 도살업자를 백정이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이 백정이 사실 갑오개혁 이후부터는 직업의 차별이 없어졌고 이런 백정에 대한 차별도 없어진 것인데 여전히 사회적인 차별은 있었던 거예요. 자신의 인적사항에 도한이라는 이름으로 백정이라는 그런 게 찍혀져 있고 사람들도 여전히 백정이라고 무시하는 거예요. 사실 근데 백정은 돈은 잘 벌었습니다. 요즘 정육점 돈 잘 벌어요. 고기 도살업자들, 도축업자들, 정형업자들 돈 잘 벌어요. 이거는 천한 직업이 아니에요. 하지만 그때는 조선시대에 그런 여전히 남아있었던 사람들의 그런 마인드, 피를 본다, 손에 피를 묻힌다. 솔직히 그런 식으로 치면은 의사도 손에 피를 묻히는 거 아닙니까? 돈 잘 벌잖아요. 지금도 엄청나게 사회적 지위가 높은 직업이잖아요. 직업의 평등은, 직업은 평등한 것인데, 그때 당시에는 약간 백정들을 차별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형평운동은 뭐냐면, 저울형 자. 형이라는 게 저울형인데, 양팔 저울처럼 평등하게 우리들을 평등하게 대우해줘라. 그런 식으로 이제 운동을 한 게 형평운동입니다. 자, 그래서 신간회가 이러한 백정들의 형평운동을 지원해주기도 했어요. 이 형평운동은 23년부터 이루어졌지만 꾸준히 이루어졌기 때문에 신간회가 지원을 해주기도 하고요. 신간회는 각종 노동운동, 농민운동을 지원해주는데 또 어떤 운동을 지원해주냐면 이 신간회가 결성이 됐을 때 자매단체로 근우회가 있었거든요. 근우회는 여자들, 신간회가 사실 그런 사회주의 계열과 비타협적 민족주의 그런 진영 계열이라면 역시 그런 여성들, 여성 사회주의 단체와 여성 민족주의 단체가 또 뭉치게 되는 근우회가 따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근우회는 자매단체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근우회 활동을 지원해 주기도 하면서 그러면서 엔드 여성운동 여성운동을 지원해 주기도 하고 그리고 이때 당시 원산 총파업이 꽤 길게 이루어졌거든요. 원산 총파업도 뒤에서 우리가 밑줄 치면서 설명 한 번 더 하겠지만 라이징 선이라는 외국 회사가 있었는데 그 라이징 선 그 정유회사였어요. 석유회사. 근데 그게 큰 회사였는데 여기서 일본인 감독이 조선인을 구타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실 노동운동이지만 약간 반일적인 독립운동적인 그런 성격을 막 띠면서 오랫동안 막 원산 총파업이 이어지니까 해외에서 이 총파업을 좀 응원하기도 할 정도로 큰 일이었어요. 이런 원산 총파업을 또 지원해주기도 했고 정말 많은 운동을 지원해줬지만 대표적인 굵직한 것만 얘기한다면 마지막으로 이제 광주 학생 항일운동 이거 배웠죠 여러분? 기억나시죠? 광주 학생 항일운동에다 뭐를 파견했다? 진상조사단을 파견해서 도대체 누구의 잘못인지 이들이 얼마나 억울한 대우를 받는지 이런 것들을 파견해서 그 억울함을 풀어주고 전국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도와줬다라는 거 이런 식으로 활동을 지원해줍니다. 자 이렇게 신간회는 잘 활동을 하다가 왜 해체되게 됐냐면요. 신간회가 27년부터 쫙 활동을 하다가 워낙 이런 적극적인 활동을 지원하고 그러니까 일제의 눈밖에 난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일본이 막 이렇게 탄압을 했어요. 일제의 탄압도 있었고
and 사회주의 그 계열은 아무래도 러시아의 지령을 받습니다. 러시아의 그런 사회주의 그 총단체 코민테른이라는 게 있었는데요. 이제 코민테른 쪽에서 이제는 민족주의랑 연합하지 마. 우리끼리 뭉쳐. 이런 식으로 코민테른이 지시 노선이 12월 태제라고 해서 바뀌게 돼요. 자, 이런 식으로 코민테른의 뭐 노선 변화도 있었고, 그래서 이 신간의 내부에 있는 사회주의자 그런 사회주의 세력들이 따로 뭉치게 돼요. 우리 이제 신간에 없애자. 자, 이런 식으로 해서 결국 30년도에 해체가 된다. 해체 연도까지 외울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해체가 됐다. 요 정도까지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뒤에 있는 여러 가지 사회운동은 우리 교재 보시면서 쫙 정리할 거고요. 이 신간의 같은 경우에는 중요한 건 이런 식의 자치론이 확산이 되면서 민족주의 계열 중에 일부 이런 타협에 일본에게 타협하는 타협적 민족주의가 나타났고 비타협적 민족주의 계열과 사회주의 계열이 연합을 해서 일단 먼저 조선민흥회를 만들게 되고 그리고 이어서 사회주의 단체에서 정우의 선언을 함으로써 비타협적 민족주의랑은 손잡겠다 적극적으로 그래서 신간회가 만들어지게 되었고 신간회 같은 경우에는 기회주의를 배격한다 친일파들을 배격한다 민족 단결을 우리는 중요시한다 그런 식으로 하면서 뭉쳐서 형평운동 여성운동 원산총파업 뭐 노동쟁이 소작쟁이 뭐 이런 것들 하지만 암태도 소작쟁이는 지원해 줄 수가 없었어요 암태도 소작쟁이는 이게 27년에 만들어졌는데 그 전에 23년에 이미 그 전에 끝난 얘기거든요. 그래서 지원해 준 게 몇 개인지 형평운동, 여성운동, 원산총파업, 광주 학생항일운동 특히 여기서 많이 나와요. 광주 학생항일운동과 관련해서 신간의 선지가 자주 나오니까 광주 학생항일운동 하면 아, 이 억울함을 신간회가 진상조사단을 파견해가지고 풀어줬다.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국제보상운동도 대한매일신보의 지원으로 전국으로 확산될 수 있었다. 이런 식으로 중요하다고 하는 것처럼 역시 광주학생항일운동도 이 신간회에서 진상조사단을 파견한 거 아주 중요합니다. 자, 그러다 결국 사회주의 노선이 좀 바뀌게 되면서 일제 탄압도 있었고 해체되게 되었다. 그래서 필기는 신간회만 하고요. 나머지 단체들을 한번 교재 보면서 꼼꼼히 설명해 드릴게요. 자, 그럼 교재에 민족 유일당 운동 펼치시고요. 민족 유일당 운동이 어떤 식으로 전개가 되었느냐. 배경. 한국 독립 유일당 북경 총성회. 이게 국내뿐만이 아니라 이제 북경 쪽에서 베이징에서도 우리 이제 좀 유일당 운동을 하자라는 그런 분위기가 조성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라 민족주의 계열이 분열됩니다. 타협적인 민족주의. 끝까지 비타협하는 비타협 민족주의. 타협적인 민족주의가 바로 이광수, 최린 같은 그런 변절자들이죠. 자, 그리고 에듀웨일 유료 회원만의 특별한 서비스. 친구 소개하고 현금 받는 혜택 오직 에듀웰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웰 나서는 사회주의 진영이 조금 힘이 약해지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1925년에 치안유지법이 있었습니다. 이 치안유지법은 뭐냐면 사실 독립운동가들을 색출하고 독립운동가들을 탄압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지만 치안유지법 자체가 사상의 변화를 가져오는 특히 사회주의자들을 탄압하기 위해서 만든 법이거든요. 그래서 이 치안유지법으로 사회주의 운동이 조금만 이제 바깥에서 하면은 다 잡히고 몰래 암암리에 해야 되고 일본이 어떻게든지 막 감시가 심하니까 이런 사회주의 세력들의 힘이 약해졌어요. 자, 그리고 또 이번에는 60만세 운동 때 이들이 60만세 운동에 크게 성공하지 못한 부분이 아쉬움도 있었고 이때 민족주의 계열 중에서 비타협적 민족주의 계열과 좀 접촉을 하면서 연합을 할 만하다라는 느낌을 받은 거죠. 그래서 결국 조선민흥회를 만들게 됩니다. 일단은 비타협적 민족주의와 사회주의 계열이 조선민흥회를 만들게 되고 이어서 정우의 선언을 하게 돼요. 우리 이제 적극적으로 교류하겠다. 비타협적인 민족주의랑은 적극적으로 교류하겠다. 그래서 신간회 만들게 되죠. 자, 신간회는 1927년부터 31년에 해체가 됐고요. 비타협적 민족주의 세력과 사회주의 세력들이 만나서 신간회를 결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강령은 정치, 경제, 각성, 그리고 민족 단결,
기회주의 배격 뭐 이런 식으로 요 두 개 민족 단결 기회주의 배격 요게 나오면 신간의 대표적인 3대 강령이고요. 활동은 광주 학생 항일운동에 아까도 말했지만 진상 조사단 진상을 파견하는 진상을 파악하는 진상 조사단을 파견을 했고요. 자 그리고 민중대회를 여러 가지 추진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의인은 일제강점기 최대의 민족협동전선이었다. 그리고 합법적인 단체였다라는 거. 그리고 신간회 같은 경우에는 이상정 선생님이 대표를 맡았는데 이상정 선생님이 또 조선일보 사장이었기 때문에 신간회 거의 기관지 역할로 조선일보가 활동을 하기도 했었죠. 자 그리고 그 이외에 다양한 사회운동 한번 살펴볼게요. 자, 사회적인 민족운동. 이 사회적인 민족운동은 이제는 어떻게 보면은 사회적 약자로도 볼 수 있고 여성이라든지 노동자라든지 아니면 어린이들. 이게 다양한 분야에서도 이렇게 노동운동이 여러 가지 사회운동이 나타나게 됩니다. 일단 먼저 농민들의 운동. 당시에 1920년대 노동운동, 그러니까 이제 소작쟁이라고 할 수 있죠. 이런 소작인들의 소작쟁이 아니면 노동운동. 이것이 어떤 색채로 나타나냐면 그때 당시 대지주들은 주로 친일 지주이거나 아니면 일본인이었어요. 일본인들이 지주가 많았어요. 그리고 공장 같은 경우에도 일본인 소유의 공장이라든지 그런 게 많았기 때문에 결국 이 노동운동과 이런 소작쟁이가 반일 감정으로 좀 독립운동처럼 그런 색채로 나타났다라는 거죠. 그래서 농민운동 같은 경우에는 조선노농총동맹을 1924년에 만들게 됩니다. 이 노농이라는 거는 노동자, 농민. 처음에는 노동자와 농민이 연합해가지고 조선노농총동맹을 만들어요. 노농, 노동자, 농민. 자, 그것이 이제 이게 조선 농민, 조선 노동총동맹 따로따로 분화가 되고요. 그런 식으로 조직적으로 쟁의가 나타납니다.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노농총동맹이 뭔지만 아시면 돼요. 대표적인 암태도 소작쟁이는 외워주셔야죠. 암태도는요. 신한염전 쪽이에요. 지금도 약간 신한염전 문제가 많잖아요. 막 여러 가지 뭐 신한노예 막 이렇게 나오는데 암태도도 마찬가지로 그때도 암태도 쪽이 특히 지주들의 그런 탈취 그리고 소작농민들에게 주는 그런 지대를 절반만 내는 것이 아니라 거의 뭐 80%를 내기도 하고 너무 진짜 노예처럼 일을 시켜 먹었단 말이에요. 여기서 이제 소작쟁이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암태도 소작쟁이는 1923년 그래서 암태도 소작쟁이가 성공하게 된다. 이런 식으로 소작쟁이가 약간 독립적인 그런 반일적인 그런 식으로 나타나게 되고요. 자 이번엔 노동운동. 자 노동운동도 조선노동공제회가 만들어지게 되고 조선노농총동맹 여기 위에 나오죠. 그리고 나서는 농민총동맹 조선노동총동맹 분화가 된 뒤로는 이 뒤로 적극적으로 이제 노동운동 일어나는데요. 외워줘야 되는 거 바로 원산총파업. 이 원산에 있었던 바로 라이진성 그 정유회사에서 일본인 감독이 한국인을 구타하는 아 그럼 못 참지 어디 한국인은 일본 사람이 때려. 그래서 막 일어나게 되고, 막 끊임없이 막 그때 막 계속해서 파업이 이어지고, 이런 식으로 해외에서 원산 총파업을 응원하게 됐고요. 요것도 사실 사진과 함께 최근에 기출된 적이 많이 있는데요. 강주룡의 을밀대 고공농성입니다. 을밀대는 평양에서 되게 높은 곳에 있는데요.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서 고공. 높은 곳에 올라가서 농성을 한다. 그래서 을밀대 위에 올라가서 이 강주룡 같은 경우에는 그때 당시 고무신이 최고의 인기 상품이었거든요. 근데 그 고무신 공장이 고무를 막 녹이고 그게 좀 유독가스가 많이 나오고 되게 극한 직업이었어요. 근데 그 고무 공장에서 고무신 공장에서 일을 하는데 월급을 밀리고 주지도 않고 막 사람을 자르고 이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밀린 월급에 대해서 이렇게 농성을 했던 게 강주룡의 을밀대 고공 농성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아 이런 식의 여성이 그 위에 올라가서 농성을 하기도 하는 이런 식의 노동운동이 있었구나라는 걸 알아두시면 좋겠고 원산총파업 강주룡의 을밀대 고공 농성 노동운동 대표적으로 자 그 다음에 소년운동 자 소년운동은 바로 소파 방정안이죠. 어린이날을 제정했잖아요. 이 소파 방정안은 그 천도교의 대표였던 바로 손병희의 사위였는데 방정안은 참 어린이의 진심이었어요. 왜냐면 옛날엔 어린이란 단어가 없었거든요. 얼라, 뭐 아, 뭐 그리고 뭐 이게
그 강아지의 베이비를 새끼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 이런 식으로 막 욕 같잖아요. 이런 식으로 애들을 막 불렀는데 이 아이들을 존중하는 그러한 언어인 어린이라는 단어를 어린아이, 어린이 이런 식으로 존중하는 단어를 만들어줬고 어린이날을 제정해준 바로 이런 소년운동을 했던 방정환을 기억해줘야겠죠. 그래서 방정환 주도로 천도교 소년회를 만들고 어린아이가 가장 귀하다. 그러니까 이때 당시 우리나라에 어린이 인권이 없었어요. 왜냐 아동 인권이 없었던 게 지금도 막 동남아시아나 이런 데 가면 어린아이들이 벽돌 막 굽는 데서 일하고 그 막 축구공 꼬매고 있고 아동노동이잖아. 아이를 낳는 순간 애들이 5살부터 노동을 해요. 근데 요즘 우리나라 아이들은 어때요? 막 우리나라 아이들은 뭐 어린이집 가고 유치원 가고 아유 우쭈쭈쭈쭈쭈 이렇게 공주 왕자처럼 키우지만 그때 당시 이제 가난한 나라의 아이들은 정말 이렇게 막 아동노동에 시달린단 말이에요. 우리나라도 그랬던 거죠. 애들이 맨날 농사 짓고 막 아동노동에 시달리고 뭐 이런 아동인권이라는 건 없었는데 그런 개념을 처음으로 어린아이가 가장 귀하다라는 거를 잡아준 게 바로 소파 방정환 선생님이죠. 그래서 소년회를 상립을 하고 어린이날을 제정하게 됩니다. 자, 이 어린이날을 만드는 바람에 우리들의 많은 돈이 지금도 깨지고 있죠. 어린이날. 자 어쨌든 어린이날. 어린이날이 얼마나 좋아요. 우리 어렸을 때 어린이날에 대한 좋은 기억이 있잖아요. 놀이공원에도 놀러가고 선물도 받고 그래서 어린이날을 제정을 하고 잡지 어린이날을 간행합니다. 요런 분위기. 이건 마치 조선어 연구에서 각야날을 제정하고 한글날을 제정한 거 그리고 잡지 한글 이거랑 좀 비슷하죠? 그래서 소년운동 어린이날 어린이 잡지 어린이 소파 방정환 연결해 주시고요. 자 여성운동도 적극적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여성운동 아까 신간의 자매단체 근호회에서도 활동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조선여자교육회. 이 조선여자교육회도 요즘에 좀 집중하고 있는데요. 차미리사라는 인물이 이름도 되게 특이하잖아요. 차미리사는 머리도 그때 당시 가장 유행하는 머리에 이렇게 좀 하트 머리에 좀 모던 걸 같은 스타일로 옷을 입고 여성도 배워야 한다. 여성도 문화를 누릴 권리가 있다. 그러면서 거의 우리나라 최초의 토크 콘서트 이렇게 전국을 순회하면서 여성 토크 콘서트를 이제 추진을 합니다. 이제 강연도 하고요. 여성들이 노래도 부르고 춤도 추고 뭐 이런 식으로 자신의 그러한 기술을 뽐내는 한 가지로 뭐 정말 그런 콘서트인 거예요. 그러면서 여성들이 아 나도 배우고 싶다. 나도 배워서 저렇게 말을 잘하고 싶다. 나도 노래를 배우고 싶다. 영어를 배우고 싶다. 이런 식으로 좀 이런 교육에 대한 부분을 막 일깨우는. 그래서 결국 이 차미리사가 만든 학교가 지금 덕성여대예요. 덕성여대의 전신이었던 그걸 만든 조선여자교육회. 자 그다음에 형평운동. 자 형평운동은 저울처럼 평등하게 우리를 평등하게 대우해줘라. 조선형평사라는 기관을 진주에서 만들게 되고 백정에 대한 사회적 차별 멈춰 사회적 차별을 철폐해라 이런 식으로 백정들이 이제 형평운동을 계속해서 이제 추진을 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다양한 사회운동이 나타났다. 근데 각 운동별로 꼭 외워줘야 되는 거는 알아주셔야 돼요. 특히 암태도 소작쟁이 자 그리고 노동에서는 원산총파업 그리고 사진 자료와 함께 나올 수 있는 어떤 여자분이 이제 높은데 어디 올라가 있어요. 그럼 강조령의 을밀대 고공농성. 그렇죠? 노동운동으로 연결해 주시면 되겠고요. 소년운동하면 우리 소파 방정환 어린이날. 그리고 여성운동은 근후의 조선여자교육회. 조선여자교육회 참미리사 요즘에는 여성독립운동, 여성운동 많이 집중해서 꼭 한 문제씩 나오잖아요.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근후의 조선여자교육회. 형평운동, 백정들의 차별, 철폐라 이런 형평운동. 그래서 이 중에서 신간회가 지원해줬던 건 형평운동, 여성운동, 그리고 원산총파업 지원했다라는 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관련해서 문제 풀고 마무리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문제는 어떤 식으로 나오느냐. 우리 51회 기출에서 찾아봤는데요. 42번 문제, 밑줄근 근은 밑줄근 이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진주에 있는 이곳은 독립운동가 강상호 선생의 묘입니다. 자 공평은 사회의 근본이요. 애정은 인류의 본령이란 취지 아래 백정에 대한 권익 보호를 주장을 했대요. 백정에 대한 차별을 하지 말아라 이런 식으로 이 운동 바로 형평운동이 되겠죠. 자 그럼 형평운동에 대해서 찾으면 되겠죠. 1번 어린이날을 정하고 잡지 어린이를 발간하였다. 소파 방정환 선생님이 했던 부분이죠. 방정환.
자, 그 다음에 2번. 조선형평사 바로 나왔네요. 조선형평사, 형평운동, 사회적 차별을 맞섰다. 2번이겠죠? 3번. 계몽서적의 보급을 위해 태극서관. 요거는 신민회에서 했던 부분이에요. 신민회에서 했던 활동. 민족문화개발. 4번. 일제가 이른바 문화통치를 실시하는 결과 가져온 거는 뭐예요? 문화통치 바로 전에? 1919년? 그쵸. 3.1운동이죠. 신민회. 자, 마지막 5번은 라이징선 석유회사에서 조선인구타 사건, 무슨 총파업? 원산 총파업. 1929년에 원산 총파업. 자, 이런 식이기 때문에 다 모두 틀리고 맞는 것은 바로 조선 형평사. 형평이라는 단어 꼭 기억해 주세요. 평등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저울형차. 저울처럼 평등하게 우리를 대우해 줘. 그래서 형평운동, 백정, 백정차별 철폐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신간회가 만들어진 민족 유일당 운동과 관련해서 다양한 사회운동 살펴봤고요. 요 부분은 그렇게 다소 어려운 부분은 아니니까요. 신간회가 결성하게 된 그런 배경 위주로 쫙 정리하시고 다양한 사회운동은 각 사회운동별 대표적인 사건 그리고 그 내용 정도 연도까지 암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도 특히 신간회랑 관련이 있는 운동 그런 식으로 해서 다시 한번 정리하시고 꼼꼼히 파악하시고 머릿속에 저장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수고하셨고요. 다음 강의에서 만날게요. 안녕.